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먹는 TV의 아낭입니다. 아,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이렇게 재미 삼아서 한번 먹방을 찍어 보기로 했는데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음식은 금치 맛있게 매운맛.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고요. 그리고 직접 만든 계란말이랑 아침부터 삼겹살 구이. 아, 벌써 배가 고글거리네요. 그리고 고봉밥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 금치 특유의 맛있게 매운맛 특유의 진짜 이름 그대로 맛있게 매운맛이 너무 그리웠어요. 계란말이에 설탕을 꼭 넣으라는 글을 어디서 보고, 계란 요리에는 설탕을 꼭 넣으라는 글을 어디서 보고, 그 뒤로 설탕을 꼭 넣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숟가락인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먹었을까요? 어떡해.
그릇이 서댕이라 너무 뜨거워요. 요게 안 매운 것 같다가 점점 매운맛이 올라와요. 나 기분 좋은 매운맛. 아, 맛있다. 밥도 방금 해가지고 뜨겁고 맛있고. 얼음입니다. 얼음에다가 뜨거워. 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보이시나요?
네, 오랜만에 먹방 찍어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가끔씩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미다님도 계속 같이 방송을 하니까 그 점은 염려 마시고요. 김치 맛있게 매운 맛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역시 맛있네요. 매콤하면서 특유의 그 한국 김치 특유의 맛있는 매운 맛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 매운 건 아닌데 이런 느낌의 매운 맛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고기는 언제 먹어도 참 기름지고 맛있는 삼겹살이라서 김치와의 조합이 잘 어울렸던 것 같고요. 계란말이 직접 만들었는데 폭신해서 역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게 얼음물 밥이 최고네요. 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후식으로 요걸 한번 먹어볼게요. 아까 미림 사러 마트에 갔더니 이상한 게 있어서 막주래요. 이미 막주. 얘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가져왔는데 신맛주 이렇게 돼 있어요. 모양은 약간 시장에서 파는 뭐 홈메이드 못난이 엿 같은 느낌이고 냄새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네요. 그거로도 좋은데 인공적이지 않아서 말랑카오랑 비슷한데 조금 더 어른스러운 말랑카오의 맛. 특이하네요. 네, 여기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식사는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십시오.